말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품부동산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특별한 매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사유지 내에 대형 자연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경상남도 양산이 되겠습니다. 도심 속 사유지 내에 대형 계곡이 흐르는 곳, 바로 유명 카페와 또 주거, 여기에다가 개발행위 허가까지 득해 있는, 네, 근린생활시설까지도 바로 건축을 하실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활용 방안도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오늘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료들로 안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보십시오. 자, 이게 그 한여름에 피서철에 내려오는 물양입니다. 계곡이 위에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네, 엄청나죠? 시원한 물이, 네, 사시사철 흐르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컷. 자, 이전에 여기를 이제, 오토 캠핑장으로, 네, 잠시 이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많은 분들이, 정말, 네, 진을 치고 오셔서 편하게 쉬고 가셨던 곳인데, 이렇게 수풀이 우거집니다. 자, 다음 컷 보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상황의 컷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일단 간략하게 경계를 보겠습니다. 요렇게 해서요.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쭉 따라 올라옵니다. 쭉 따라 올라오고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넣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곳, 여기가 계곡입니다. 계곡이 쭉 우리 매물 안으로, 네, 우리 토지 안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쭉 내려오게 되고요. 자, 이쪽이 이제 근린 허가를 득해 놓은 곳입니다. 아,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근린 허가를 득해 놓은 곳입니다. 자, 근린생활시설 여기서 어떤 용도로든 고민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차후에 차츰차츰 이렇게 개발을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활용 방안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계곡이 쭉 따라 흘러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려오게 되고요. 자, 여기가, 예, 근린생활시설 허가 받은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이 카페가 됩니다. 카페가 되고요. 주거동이 되고요. 자, 유명한 카페. 전망도 좋습니다. 여기. 자, 다음. 현재 계곡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수풀이 좀 더 우거지면, 네,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샷이 나옵니다. 네, 멋진 계곡이 쭉 흘러내려갑니다. 자, 이제 매물 현황표로 마무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번호 365번이고요. 경상남도 양산의 사유지 내에 계곡 부지와 유명한 카페 전원주택 매매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꽤 넓습니다. 5,000평이 넘고요. 금평은 71평에 연면적 124평, 3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 임야, 도로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블록과 목구조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근령은 13년인데 관리상태는 아주 좋고요. 자, 수도는 지하수, 깨끗한 지하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 녹지지역이 중요하겠고요. 특장점 보겠습니다. 자, 사유지 내에 대형 계곡이 있는 희귀한 매물입니다. 외부인은 절대 출입을 하실 수가 없고요. 자연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속적 개발이 가능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근린생활시설 신규 허가를 득해 놨습니다. 그리고 토목이 또 완료가 되어 있고요. 바로 건축하셔도 좋습니다. 오폐수가 직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좋고요. 사유지 내 지하수 사용을 합니다. 검사 받아 놨고요. 또 계곡 인접한 대지에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임야로 되어 있는 부지들을 대지로 확장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인지도 높은 카페를 또 인수하실 수 있는데, 여기 운영 노하우라든가 레시피는 다 인수를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대도시와 3, 40분 이내에 다 도착을 하실 수 있고요. 인근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집가도 상승이 가능합니다. 매매가 영상 후반부에 자막으로 안내 받으시고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접수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항공 촬영 영상과 그 다음에 현장 브리핑으로 한번 계곡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곳은 오늘 매물의 제일 상단이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 곳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앞쪽에 주차장들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곳입니다. 앞쪽 전망도 상당히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왼쪽에는 또 산이 있어요. 뒤편에는. 지금은 또 벚꽃이 한창이라서 공기도 좋고, 그 다음에 또 뭐 접근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에 포함이 되어 있는 카페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십니다. 자, 한번 쭉 돌아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쪽은 이제 주거를 하시는 곳입니다. 네. 면적이 너무 넓어서요. 내부는 막 다 일일이 보여드리기 좀 어렵고요.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전망이 쭉 잘 보이는데 여기서는 조금 어렵네요. 조금 내려가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살짝 한번 볼까요? 네. 내려가는 길도 많습니다. 밑쪽에 아래쪽에 텃밭도 있고요. 밑에 아래쪽은 거의 다 우리 매물이에요. 오늘 매물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 이건 뭐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여기가 유명한 카페입니다. 카페인데 현재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텃밭 곳곳에 이렇게 텃밭이나 이렇게 쭉 다 되어 있고요. 유명한 곳이라서 뭐 자, 여기도 살짝만 돌아볼게요. 네, 요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앞쪽에 있는 곳도 우리 오늘 매물에 포함이 됩니다. 이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냥 밟고 다니는 곳이 모두 우리 땅이라 보시면 돼요. 오, 네. 자, 보시면 이쪽이 올라오는 도로, 네, 입구가 되겠습니다. 카페 입구 쪽하고 도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 지금 제가 서 있는 입구지는 도로, 지금 도로로 이용을 합니다만, 원래 현재 지목은 대로 되어 있습니다. 대로 되어 있는데 이용은 현황은 이제 도로로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옆쪽으로 보시면 석축이나 이런 거 잘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도 텃밭 나무들 자연환경을 최대한 그대로 살리면서 조성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도로 폭이 아주 좋죠? 네. 차량 두 대는 넉넉히 통과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전봇대나 이런 거 보세요. 전기는 무조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기반 시설들은 다 들어와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전까지 캠핑장, 네, 캠핑장으로 오토 캠핑장으로 운영을 하던 곳입니다. 자, 지금 현재는 여기도 건축 허가가 나 있는 곳이에요. 걸린 시설 될 수 있도록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 허가 설계까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매수를 하신다면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송전탑 있죠? 통신탑, 통신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오늘 매물 어찌 보면 계곡이 이제 산 속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통신이 잘 트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여기 경사가 져 있는 이곳들도 다 오늘 우리 매물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일단 위로 좀 올라가서 뭐 보여드릴까요? 이쪽 있죠? 네.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자, 여기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저기
물통이 있는 데 있죠. 꼬깔꼬깔 있는 곳. 여기까지가 여기 좌측을 해서 저기 도로 입구 있죠. 네, 저기까지가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받아 놓은 곳입니다. 여기다가 어떤 용도를 고민을 하실지는 문의를 또 주시면 제가 또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여러 가지로 가능합니다. 일단 계곡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계곡을 끼고 어떤 걸 할 거냐를 고민하시면 좋겠죠. 지금 현재 좌측 펜스가 있는 쪽 있죠. 네. 좌측 펜스가 저기 위까지 계곡 위까지 쭉 올라가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예. 계곡 끝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 경계는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지금 뭐 이렇게 단을 높여놨는데 이런 것들은 다시 허물어서 평탄 작업을 한 상태에서 여기다 뭔가를 지으셔도 됩니다. 지금 저 위쪽에 보시면 위쪽에도 또 하나 단이 있죠. 네, 똑같은 말씀입니다. 매수를 하실 때 평탄 작업을 하신다 생각을 하고 용도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굳이 그게 아니라면 전원주택이나 이런 것들 네, 개발을 생각을 하신다면 뭐 이대로 놔두고 진행을 하셔도 되긴 될 듯합니다. 자, 여기는 이전에 야외 수영장으로 쓰던 곳이라고 하네요. 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이 천혜 계곡을 끼고 있는데요. 아, 계곡 물소리 여기서 벌써 여러분 들리시죠? 조금만 제가 내려가서 확인을 해 드릴게요. 계곡을 끼고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계곡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물론 이제 계곡을 끼고 있을 때 주택으로 이용을 하시려면 뭐 분할해서 좀 작게 이렇게 매수를 하시고자 하는데, 오늘 매물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물을 검토를 하실 때 계곡을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위치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 네. 이런 계곡이 어디에 위치를 하냐 중요하겠죠? 깊은 산골이면 또 산골 나름대로 있지만, 이 계곡을 활용한 뭔가, 주택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 네. 요런 것들 고민하신다면 카페 같은 경우도 괜찮겠죠. 개발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사유지, 이 계곡이 우리 사유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해서 카페 같은 경우 개발을 해서 또 많은 고객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 위치, 예,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할 듯 해요.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늘 매물은 사실 사유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유지 안에 있는 이 계곡이 되겠는데요. 이 계곡을 활용해서 고객분들이 많이 접근하실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도시를 끼고 있는 계곡이 많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계곡은 그렇게 보시고 접근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 좌측편에 보시면 여기 좌측편 있죠? 네, 여기 좌측편도 우리 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내에 계곡이 흘러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네, 이거 이렇게 가다가 못 갈 것 같아요.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자, PD님 좀 감아주세요. 네, 올라왔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서 있는 여기 이쪽은 건축허가까지 득을 해 있는 곳입니다. 득해 있는 곳이니까 검토를 하시면 되시고요. 자, 아래쪽 쭉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계곡을 따라 내려갑니다. 자, 이곳을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수를 하시기 전에 검토를 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네. 쭉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있는 곳, 여기도 오늘 사유지고요. 저기 숙죽 쌓여진 곳 아래쪽도 일단 우리 부지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이 있는데 여기 연못도 우리 매물에서 나오는 샘물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물소리도 좋고요. 자, 여기서 마무리 일단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경상남도 양산입니다. 양산에 있는 계곡, 천혜 계곡을 우리 사유지 내로 흘러가고 있는, 계곡이 흐르고 있는 오늘 매물이 되겠습니다. 유명한 카페, 커피숍입니다. 카페도 우리 매물, 오늘 매물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유지 내에 근린 생활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까지, 설계까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더 개발을 하시면 되는데요. 용도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계곡을 활용한, 이 계곡을 활용해서 고객을, 집객을 시킬 수 있는 뭔가를 고민하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부산, 양산, 울산, 아주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홍보만 되고 마케팅만 되면 여러분들 원하시는 조건대로 다 가꾸실 수가 있습니다. 네,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자, 오늘 소개해드렸던 매물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